차를 다 마치고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. 오늘 좀 특별한 날이라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희 친언니가 있는데요. 오늘 언니가 골프 연습 처음 시작하는 날이거든요.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, 이제까지 공만 쳐왔고 그런 부상 없이 예쁜 스윙으로 오래오래 재밌게 골프를 즐겼으면 좋겠어가지고 네, 그러려면 이제 처음에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네,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. 아무리 친언니지만 네,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 조금 이렇게 되면 멀어졌지. 이게 아니고 이 곡도 그대로
근데 이게 어려워. 그러니까 프로선수를 들을 때 백스윙 플레이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막 이렇게 되거나 막 틀어지거든. 근데 회의 같이 틀어지면 다시 안 틀어지면 다시 안 틀어지면 또 한숨 나오지? 그림 잡으려니까. 이번에는 공을 채 가운데 맞춰본다고 하고 한번 쳐봐. 내려와서 몸 안 움직였으니까. 어 괜찮았어. 그렇게 해서 공을 직접 쳐봐 이제. 내려와서 어 그런 식으로. 공 쳐 언니. 공 치는 거 위로 풀어야 돼. 그냥 그 잠상대로 공 빼고 와. 그 잠상대로 공 빼고 와. 어 이렇게 해서 공 빼고 와. 괜찮지? 어 그렇게 쳐봐. 채 가운데 놓고 맞춰봐. 아니 광고잖아. 주제에 나의 그립을 방해하다니. 또 해야 돼. 언니 공 정타에 잘 맞고 있는 느낌이야? 그거 이제 나중에 되면 느끼는데 처음에 잘 묻는 게 당연해. 지금 좋았다. 지금처럼 잘해. 지금 좀 다른 거 느껴져? 우리 제가 어쨌든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앞으로 빠져야 돼. 우리가 내가 공을 저기다 둔 게 그치?
침 때마다 느낌 다르냐? 처음에 그게 섞였어. 나 다리 조금씩 달라진 느낌 다르냐? 이게 아 이거는 이렇게 치는 거였지? 딱 그립도 너무 편하게 바뀌고 어드레스 딱 그냥 서지고 이렇게 그냥 치는 거였지 할 때가 딱 올 거야 아마. 나 레드 불고 400인가 800인가 Thank you.